아이유를 발굴한 사람은 최가번 대표입니다. 로엔 오디션 당시 심사위원이었으며 하동균은 그녀를 사랑해줘요, 버즈 겁쟁이, 거미 어른아이의 작사가이자 아이유의 1집 프로듀서이죠. 당시 최가번의 작업실에 매일 드나드는 절친 가수들이 거미, 하동균, 휘성이었습니다. 당시 오디션 현장에 거미도 있었는데요. 아이유는 오디션 곡으로 거미 노래를 자주 불렀었고 로엔 오디션 날에도 거미가 리메이크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버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노래를 들은 거미는 가능성이 있으니 최가번 대표에게 꼭 데뷔를 시켜서 잘 키워보라고 했죠. 연습생 시절 아이유의 보컬 선생님은 하동균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아이유에게 독서를 했었는데 아이유의 노래를 들은 하동균이 내뱉은 한마디는 굴어였다고 합니다. 연예계 활동 중 가장 힘들게 했던 남자로 하동균을 뽑기도 했습니다. 휘성은 아이유를 중학교 2학년일 때 처음 봤습니다. 아이유에게 처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배운 지 일주일 만에 레드벨의 정박자로 코드를 잡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아이유의 천재성을 알아본 휘성은 최가본에게 본인이 프로듀싱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유는 20여 차례 오디션에 떨어진 경험이 있으며 당시 지원한 기획사 중에는 박진영의 JYP도 있었죠. 후일담으로 박진영은 오디션 담당자를 찾아서 중징계하겠다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딴 곳을 보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유는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했을 때 왜 SM과 YGN에 지원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당시 SM에 지원하기에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고 YG는 당시까지만 해도 오디션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유는 로엔 소속사 데뷔 이후 지난 12년 동안 본인의 소속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로엔은 독보적인 아이유의 위상을 고려하여 아이유에게 한층을 통째로 전용 연습실을 제공하였고 9대 1이라는 파격적인 수익 분배를 제시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때 아이유의 재계약 조건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고용 보장과 연봉 인상이었습니다. 아이유팀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니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댄스팀, 경원 등이 포함된 숫자이고 아이유 한 명이 움직이면 38명의 팀 구성원 전부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때 본명 이지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아닌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써야 연기를 보는 사람도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의 차기작 영화 드림에 박서준과 함께 캐스팅이 확정되었습니다. 독립영화인 넷플릭스 페르소나에 이어서 상업영화는 드림이 처음입니다. 2019년 백상 예술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나의 아저씨 작품으로 역대급 연기 호평을 받았고 아이유가 아닌 이지아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이 후보에 오른 배우로는 염정아, 김서영, 김혜자, 김태리가 있습니다. 2019년 TVN 시청률 1위 드라마는 호텔 델루나이고 비키에서 가장 많이 본 2019년 아시아 드라마 1위 또한 호텔 델루나입니다. 2019년 올해의 가수 4위, 올해 아이돌 2위,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올해의 탤런트에도 7위로 이름을 올려 아이유는 최초로 올해의 가수와 올해의 배우로 동시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출연했던 작품 중에 달과 인연이 많은 편으로 콘서트에서 달빛천성 OST를 부른 적이 있으며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달의 연인과 호텔 델루나도 달과 관련된 작품이죠. 아이유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건빵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빵에 딸기잼 찍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며 남성팬을 건빵, 여성팬은 별사탕이라 부르고 안티팬은 우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빵만 먹다 보면 목이 막힌다, 가끔 한 모금씩 마셔줘야 밸런스 유지가 된다고 우유라고 합니다. 데뷔 초반에는 9대1 비율로 남성팬이 압도적이었으나 지금은 여성팬이 더 많으며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아이돌 1위에 아이유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태극유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이유 팬을 하면 감동은 덤으로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예인 중 유일하게 퇴근사진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혁의 졸업식에 아이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팬미팅에서 스크롯의 소원을 적어냈던 팬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아이유는 졸업생 모두에게 꽃다발과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숭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은 봉숭아, 좋아하는 동물은 숭숭이, 좋아하는 위인은 신순겸이라고 밝혔죠. 앨범 20살의 봄에 들어있는 노래들 중 복숭아라는 노래도 있으며 설리를 대상으로 쓴 자작곡이 복숭아입니다. 아이유가 목을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컵라면을 빨리 먹어서 목을 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방법이라 정말 급한 행사 때에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복면가왕에서 아이유의 곡을 부르면 가면을 벗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오디션이나 경연대회 프로그램에서도 아이유의 곡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아이유는 참이슬의 메인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식당에 제공한 아이유의 입간판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 한때 유흥가에서 아이유 입간판 도난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아이유의 어머니는 좋은 나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카레 돈가스 전문점으로 3년 정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학교폭력 홍보대사이자 명예경찰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순경에서 경장으로 1계급 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2019년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연소 아시아 기부 스타로 선정되어 총 9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모교인 동덕여고에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유 장학금이라 이름을 걸고 형편이 곤란한 후배들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인물, 인물백과 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